20살이 되고 아빠가 생일 선물로 쌍꺼풀 수술을 해준다고 하셨어요. 강남에서 유명하다는 성형외과로 지방에서 혼자 기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수술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저는 엄청 떨렸어요. 근데 상담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엄청 다정다감하게 설명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상담을 하고 일사천리로 바로 수술하고 내려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수술대에 누웠는데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 언니들한테 엄청 엄격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거랑은 다르게요. 마치 지킬인 하이드 같았어요. 메스! 꺼짐! 메스랑 꺼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 언니들한테 막 무섭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저한테는 환자분, 겁먹지 말아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절개해서 예쁘게 저거 버리라고 했어 안 했어? 환자분, 부분 마취를 시작할 거예요. 알코올 수압! 빨리빨리 움직여! 뭐 하는 거지? 환자분, 수술실에서 의료진은 긴장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억양이 세도 이해해 주세요. 간호사! 빨리빨리!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도 혼란스러우셨는지 갑자기 간호사 언니랑 저를 헷갈리시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 메스! 환자분 눈 뜨면 안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으아! 아이 죄송해요. 환자분 긴장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강약 조절에 실패하셨고 저한테 호통이 계속 됐어요. 간호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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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좋아 잘하고 아파요? 환자분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 안 했어? 눈 깜빡깜빡 거리지 말라고. 아 죄송합니다. 간호사 여기 닦으라고 했잖아. 야 환자분 눈 한번 떠봐요. 그래요 더 크게. 선생님은 우왕좌왕하셨고 저는 이 수술이 과연 잘 될 것인가 너무 두려웠어요. 수술이 끝나고 거지 위에 얼음팩을 대주시곤 선생님은 저에게 또 호통을 치셨어요. 회복실로 가! 회복실! 죄송해요. 간호사, 회복실로 모셔. 환자분, 안정 취하고 집에 가! 이게 아닌데. 저 환자분 다 됐습니다. 안정 취하고 귀가하실게요. 네, 잘 됐어요. 잘 됐습니다. 빨리 모셔! 다행히 수술은 잘 됐어요. 아주 만족스럽게요.